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을 바라보고 서울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8월 발생한 금천구 아파트 집안 침하와 관련해 금천구가 조사를 벌인 결과 아파트 건물과 집안이 모두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최인목 서울시의원은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의 땅꺼짐 사고. 이후 금천구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아파트 건물과 인근 유치원, 집안에는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흙막이 벽체가 붕괴돼 지상 주차장 일부가 함몰됐지만 주변 건물과 땅은 안전하다는 진단입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자도 명확해졌습니다. 무너졌던 흙막이 설계가 허술했다는 지적과 함께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모두 업무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각 책임자들은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천구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금천구 안에서 일부 시설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200m 이내인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보내도록 한 겁니다. 시행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시행이 됐었죠. 남은 숙제는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사와 피해 주민과의 합의입니다. 안전하다고 뭐 이렇게 진단 나왔지만 중요한 건 뭐 이제 주민들 이제 정신적인 어떤 거는 피해라든지 그 불안감 아니겠어요? 대우 건설에서 공사를 또 앞으로 이제 뭐 진행을 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일부 주민들은 건설사 측과 피해 보상 협의를 마쳤지만 남은 주민들은 재발에 대한 우려로 합의를 미루는 상황. 이와 관련해 향후 주민대표와 시의원, 구청 관계자 등은 12월 중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김재형 서울시의원이 노후고시원 화재 예방을 위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2009년 7월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고시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시는 2012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된 고시원은 1,300곳 중 220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발생한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내년도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예산을 전년보다 감액 편성한 것은 안일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내년도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을 서울시가 요청한 4억 3천만 원에서 10억여 원 증액한 15억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생계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정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입원 치료로 소득이 감소할 시 일실 손해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제284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김인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TBS TV 시시각각에 출연해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인재 위원장은 서울역 일대와 세운상가, 마포 석유 비축기지 등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전하고 강남과 강북 간의 지역 격차를 해소시켜줄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고시원과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TBS TV 시시각각에 출연했습니다. 김태수 위원장은 민선 10기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중점 현안을 미세먼지와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관한 건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냉매관리 강화 정책에 발맞춰 서울시도 냉매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관리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신임 상임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조정 교부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3천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 편성을 위한 논쟁을 줄일 수 있고 교부금 용처의 불투명성 역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의원은 또 아동과 청소년 병원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에는 시의 예산을 늘리고 한강개발 용역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강 일대에 사는 수달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강변 성내천 합수부에서 수달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달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5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의장은 팔당댐 건설로 단절됐던 한강의 상류와 하류의 생태 통로를 재건해 수달의 서식지를 복원해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와 행정지원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4일 오전 신원철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청사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논의에 대해 지역사회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시의회는 서울의 치안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양 기관의 공동 목표임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민을 바라보고 서울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인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조례는 집합 건물, 즉 오피스텔의 투명 건전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네, 그동안 오피스텔 관리비가 투명하지 못하게 관리되었다는 보도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에 알아볼 집합 건물의 관리에 대한 조례 소개에 시청자분들께서 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텔레비전 앞으로 가까이 다가 앉으실 것이 확실한데요. 네, 그렇다면 조례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집합 건물이란 말부터 정확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합 건물이란 단어에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듯이 여러 가구가 집합해서 사는, 즉 같이 모여서 사는 건물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집합 건물은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쪼개져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지칭합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시민들이 집합 건물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실 것 같은데요. 서울에 있는 집합 건물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56만 개 동의 집합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약 23%에 달하는 12만 7천 동의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지난 11월 발의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요. 집합건물의 관리비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와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집합 건물의 입주민과 관리자 사이에 주로 어떤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서울의 1인 가구를 떠올려 보시면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거주자가 더 많을 텐데요. 이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비와 비교했을 때 평균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가구 수가 적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평수로 따져볼 때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작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관리비는 10만 원이 가볍게 넘어가니까 비싸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비싸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싼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그렇게 걷어가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입주민들에게 세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인데요.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은 매달 내는 가구당 청소비가 3만 원이 훨씬 넘지만 정작 입주민들은 청소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고요. 거기다 인터넷과 TV 등을 특정 업체 것으로 설치하길 강요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서울시의회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집합건물에 관한 조례 발의의 가장 큰 이유는 오피스텔과 관련한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집합건물법에는 주로 건물의 소유 관계나 대지 사용권 등 구분 소유와 관련한 핵심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운영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 개입할 근거가 미비했던 거죠. 네, 정부나 지자체도 하루빨리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서울시는 표준관리규약 제정과 보급, 관리단 구성 자문, 시민 아카데미 개최와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구축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사업들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시의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은 서울이 전국 최초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이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기자연합회 2018 지방자치 행정의정 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8 지방자치의정대상은 서울기자연합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의정 경영부문의 경쟁력을 평가 점검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는 상으로 박기열 부의장은 성실한 공약 이행,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조례 재개정 등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도 더 바쁘게 발품을 팔며 시민들이 느끼는 고충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 삶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재 위원장은 지난 11월 28일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6회 글로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시의회 의정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은 문화연예예술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문화콘텐츠의 지능 발전을 돕기 위해 1992년 제정된 상으로 주최 측은 김인재 의원이 2017년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도시건축 문화를 세계적으로 전파한 공로가 인정됐고 특히 올해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울도시건축포럼의 준비위원장과 좌장을 맡아 포럼을 이끌며 도시건축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회의실에서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인 냉매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 온실가스 관리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냉매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각지대 없는 냉매 관리 체계 및 정책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이광성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오존층 파괴물질과 온실가스의 단계적 감축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사용량 실태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 또한 없는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소유 건물과 산하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냉매에 대한 종합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